자, 이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병이란 무엇인가? 자, 앞에 이제 쭉 당사자가 발병 이후에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발병이라고 하는 기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발병하기 전까지 우리 당사자들은 부모님들도 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남들하고 같은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삶, 내지는 표준적인 삶을 꿈꾸고 살았겠죠. 우리가 정상적인 삶, 표준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몇 살 되면 뭐 하고 몇 살 되면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어떻게 살고, 이런 어떤 표준적인 삶에 대한 그런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당사자들이 자기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살아온 거고 했던 것이죠. 남들하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자기가 좀 더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발병을 하게 되는데, 발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발병했는 것을 제가 이 그림을 어떻게 비유해서 그린 거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이 산등성이 길을 따라서 쭉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로 그린다고 그린 것이고, 발병이라고 하는 것을 산등성이 길을 따라가다 말고 계곡으로 굴러 떨어진 걸로 비유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린다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산등성이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칫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곡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자, 지금 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발병. 그러면 이제 계곡 밑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 우리가 치료라고 해서 어떻게 하려 하느냐 하면, 부모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 밑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너거도 남들하고 같이 이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일로 올라와라 라고 직벽을 타고 올라오라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 짓단아는 일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일로 올라가려고 짓단아는 애를 쓰다가 결국 중간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걸 해서 좌절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치료라는 미명하에 뭘 하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라는 미명하에 정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상정을 해놨대요. 정상, 비정상. 맞잖아요. 그럼 뭐가 정상이냐라고 했을 때, 남들하고 같이 사는 거, 남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정상이고 보통 사람과 다르면 이건 비정상이다,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럼 치료라는 건 뭐냐? 보통 사람의 모습이 정상이니까 지 혼자 독특하게 특이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 보통 사람의 모습처럼 사는 거, 요게 정상이다. 요렇게 우리는 딱 가정을 해놨잖아요. 요게 지금 현재. 그래서 다들 보통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이게 다른 것인데, 제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기질이 있고 조현 당사자와 조울 당사자의 기질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의 그런 기질과 다른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 다른 것인데 다른 것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죠. 다른 거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니까 여기에서부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도 된다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직벽을 타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산등성이 길을 타고 가지만 너는 그 계곡으로 굴러떨어졌으면 그 아래 계곡에 있는 길을 따라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증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증상 없애려고 너무 기쓰지 말고 증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증상을 다루어 가면서 그 속에도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할 수 있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걸 비유하려고 이제 제가 산등성이 길과 계곡으로 굴러떨어졌다 이렇게 비유하려고 제가 요 그림을 그린 것인데, 자, 그래서 발병을 기점으로 우리 당사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전에는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인생이 그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한동안은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 황당하고 억수로 억울하겠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황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뭐 멀쩡하니 잘 자라던 애가 내지는 공부 잘했던 애들 같으면 전교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원하는 대학도 못 가게 생겼고 등등 원래 원하던 진로가 지금 막히게 생겼고 등등 이래 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보면 황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이제 부득불 원래대로 원위치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완치라는 개념이잖아요. 잘못됐으니까 약을 먹이든 뭐라든 간에 해서 원래 가던 인생 궤도에 다시 진입시켜야 된다. 자, 좋은 대학 갈라 했는데 다시 어찌됐건 약 먹이든 뭘 하든 뭘 해서 하고 다시 주의 집중력을 키워서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다시 공부 열심히 하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야 된다. 다시 대학 다니던 친구들 같으면 다시 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야 된다. 다시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해야 된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깜쪽같이 우리의 이게 병이 있다는 게 잘못하면 남한테 표나니까 전혀 표 안 나게 소문 안 나게 뭐 안 나게 해서 나중에 돼서 정상인 하고 결혼시켜야 된다. 같이 병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이거 다 계속해서 이 길을 고수하려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깜쪽같이 해서 없던 걸로 치고 몇 년 세월 치료받느라고 했던 몇 년 세월 없던 걸로 치고 깜쪽같이 고쳐가지고 원래의 궤도에 다시 진입시키겠다. 요걸 치료 목표로 잡고 있는 가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되는 일도 아닐 뿐더러 두 번째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절대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결혼 전에 이 길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길이 걔한테는 자기한테 안 맞았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그래, 아무튼 발병이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당사자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는 게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뭐 어떤 면에서 소위 말하는 정상인의 삶에서 일반인의 삶에 소위 말하는 정상, 우리 정상 비정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황당한 개념이에요. 정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정상이 뭐 대단히 괜찮은 것 같고 한데 우리 보통이라는 거예요. 보통이 절대로 더 남들하고 같다는 게 괜찮은 게 될 수가 없잖아요. 남들하고 같아야 되고 남들하고 다르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시각으로 보는 자체가 뭐가 되게 이상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남들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정상이라는 개념을 상정해 놓고 남들하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들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남들하고 같은 뭐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 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개념을 상정하고 정상적인 삶, 표준적인 삶이라고 하는 걸 딱 상정해 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이 자체가 황당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 본인 자신도 발병 전에는 의례껏 그렇게 믿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히도 그 삶을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조현병 환자로서의 삶, 조울증 환자로서의 삶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어느새. 그런데 이게 뭐 그래서
또 다른 삶이, 또 조현병 환자로서의 삶, 조울증 환자로서의 삶이라고 하지만 그 삶도 하나로 표준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도 다 그 안에 또 다른, 이것을 스스로가 못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일수록 그 안에서도 자꾸 이상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 안에서도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을 결국은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정말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이 걸렸다라고 해서 병을 치료하겠다는 미명하에 치료한다고 애를 쓰면서 인생을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자포자기해서 인생을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한데, 그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결과가, 주어지는 결과가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살표의 행로도 여러 가지로 다르게 그린다고 그렸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병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는데, 내가 생각했던 인생하고 바뀌어 버렸다 하는 것이고, 따라서 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인생을 바꾸어 버린 하나의 인생 사건, 일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대 인생, 하나의 인생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을 못하게 되면 그게 외상적 사건, 내지는 하나의 우리 인생에서 하나의 역경, 고난,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내 인생을 바꾸어 버린 하나의 일대 사건, 그것이 발병이다. 자, 내 인생을 바꾸어 버렸는데 이래서 이것이 이후로 내 앞에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질지 진짜 험악한 인생이 펼쳐질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바로 당사자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그 가족에게 달려있고, 내가 이 의미를 내가 잘 깨닫고 내가 여기서 내가 이후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안 그러면 놓쳐버렸을 진짜 내 인생을 찾아서 진짜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평생을 원망하고 탓하고 화내면서 엉뚱하게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고,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이 우리 당사자 본인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이 당사자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병이 발병했다는 자체가 결코 불행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 이건 하나의 인생을 바꿔버린 일대 사건인데, 인생이 바뀌어버렸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인생, 자신의 기질에 맞는 인생,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제가. 삶의 중심자리가 없어 생긴다. 마음의 중심자리가 없어 생긴 문제다 라고도 표현하고, 행복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발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꾸 너무 병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한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병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걸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한번 들여다봐라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이 발병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 발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기회로 삼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개념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역경, 요게 이제 서로 학술적으로 보면은 따로따로 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정신장애 쪽에서는, 정신질환 쪽에서는 리커버리, 회복, 우리말로 회복이라고 번역하고 저는 재기라고 번역하는데, 이 정신장애인들의 삶에서 결국은 이들이 아까 제가 무너지는 과정, 다시 일어서는 과정, 무너지는 단계, 다시 일어서는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인생에서 결국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신장애 쪽에서는 회복,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치료라는 개념이 있고 재활이라는 개념이 있고 회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가 낫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치료, 재활, 회복 내지는 재기,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은 세계정신의학회, 미국정신의학회든 또는 WHO의 세계정신의학회든 간에 다들 인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내놓은 세 가지 치료 목표도 보면 치료의 세 가지 목표도 보면 이 세 개가 협의의 치료,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은 세라피, 영어로는 세라피예요. 이게 치료예요. 치료의 방법은 다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물치료, 또 하나는 심리치료.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제공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약물치료만으로 자꾸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동시에 제공이 돼야 되죠. 원래는 치료, 그래서 세라피라는 개념이 있고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의 자체가 증상을 없애는 게 치료예요. 세라피는 목적이 뭐가 세라피가 됐다 안 됐다는 뭘로 판단하느냐? 증상이 있다 없다, 증상이 심하다 가볍다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라피는 목표가 증상 없애는 것, 내지는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 이게 세라피고 치료고, 그 다음에 재활,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재활, 리해빌리테이션은 우리말로는 재활이라고도 번역하고 사회복귀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것은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재활이라고 해요.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 그럼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일, 또 하나가 대인관계. 자기가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지내느냐, 일이 없느냐 하는 일. 또 하나가 친구관계, 대인관계. 적절한 대인관계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재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생활, 사회 적응이 무너졌는데 다시 사회에 재적응하는 이걸 사회복귀다, 재활이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재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치료라는 개념이 있고 재활이라는 개념. 그다음 리커버리, 회복이다, 재기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 이거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다시 만족을 회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자신의 삶에서의 주관적인 만족감. 요게 리커버리의 척도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이만하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나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 라고 하게 되면 요건 리커버리가 잘 된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고 내 삶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해. 나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해. 이번 생은 난 그냥 망했다고 생각해. 이러면 요거는 리커버리가 안 된 거예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요게 리커버리. 척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이 있고 재활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앞에 그 인생이 전체적으로 볼 때 무너지는 단계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단계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리커버리의 단계죠.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볼 때 무너지는 과정, 무너지는 단계가 있고 다시 일어서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일어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너진 채로 인생이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니까 무너진 채로 그대로 인생이 날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경험, 다시 일어선 경험을 우리 강연으로서 증언하고 회복 수기로서 증언하고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 연구 영역은 이 연구 영역대로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회복된 삶 내지는 이게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시작도 안 됐어요. 이 영역은 미국은 당사자들이 1970년대부터 당사자 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했어요. 각 지역별로.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당사자들이 운동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당사자들이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어떤 운동을 일으키느냐 하면 자기 공개를 하는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자신의 경험담을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수기로서 써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1990년대 초반에 와서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눈에 띈 거예요. 전문가들이 당사자들이 쓴 회복 수기 책들을 분석해보고 회복 수기의 내용들을 분석해보고 전문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특히나 대표적인 분이 1990년대에 미국의 앤손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재활 쪽에 하시던 분인데 심리학자인데 앞에 이야기했던 치료, 재활, 리커버리 이야기할 때 재활 쪽에 미국 당시 19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재활 쪽으로 제일 유명한 분이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심리학자로서는 앤손이라는 분 이분은 보스턴 대학교 재활학과에 근무하시는 심리학자였고 또 한 분은 UCLA 대학 의과대학에 근무하시던 그 리버만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두 분은 다 앤소니는 보스턴 대학의 재활 연구소를 만들어서 직접 당사자들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고 리버만은 UCLA 의과대학 안에 재활 연구소를 만들어서 당사자들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재활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재활 쪽에 되게 유명한 정신장애인 재활 쪽에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 앤손이라는 분이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를 분석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전문가들은 관심도 안 갔던 내용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에까지는 전문가들은 증상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증상을 없애주냐 또 하나는 재활, 그래 어떻게 하면 직업을 갖게 해줄 거냐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하게 해줄 거냐 이거 가지고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계속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당사자들이 쓴 수기를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의 인생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단순히 증상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직업이나 대인관계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놓고 씨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이 무너진 인생에서 다시 일어설 거냐를 두고서 고민을 하고 투쟁을 했고 그 투쟁의 역사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수히 반복되는 단어가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리커버리하는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내가 리커버리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내가 리커버리하는 것을 방해했는 요소는 어떤 거고 촉진했는 요소는 어떤 거고 등등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무수히 반복되는데 그들의 회복 수기에는 그런 수기에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때까지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맨날 증상이니 뭐 무슨 이런 직업 기능이니 증상이니 기능이니 이런 거 가지고서 뭐 이야기를 했지 리커버리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커버리를 우리식으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가 참 난감한데 그냥 아마 우리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를 쓴다면 수기를 쓴다면 제일 많이 등장할 단어가 낫는다는 거겠죠. 내가 낫는 과정에서 어쩌고 내가 낫기까지 어쩌고 내가 낫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떠고 어쩌고 내가 낫는 과정에서 뭔가 좌절을 겪었던 건 어쩌고 어쩌고 낫는다라는 표현이 아마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낫는다는 게 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원하는 낫는다는 건 단지 증상이 없다 단지 직업이 있다 친구가 많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당사자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당사자들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두고 자기 인생을 두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증상을 두고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뭐 직업 있고 없고 친구 있고 없고 이거 두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두고 자신의 인생을 두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 자신의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이 인생을 두고서 좌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고 그게 안 되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저러고 있다. 인생을 두고 씨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앤손이라는 이분이 1990년도에 논문을 써요. 당사자들의 수기를 분석하고 깜짝 놀래서 어떤 논문을 쓰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리커버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연구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이 리커버리 도대체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정의 리커버리라는 개념의 뜻이 뭐냐 이 정의를 연구해야 되고 리커버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되고 리커버리 과정에서 리커버리를 촉진하는 요소는 뭐고 리커버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 우리가 지금부터 이 리커버리라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촉구하는 논문을 써낸 거예요. 논문을 쓰는데 이 앤소니라는 분이 미국의 정신건강 분야에서 나가서 미국 정신건강 분야 중에서도 정신재활 분야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추종자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그 논문을 쓰니까 그때부터 90년대 학자들이 너도 나도 들어서 리커버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그 정부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그 미국의 그 정부의 그 부처에서 이 정신건강을 이 건강을 관장한 부처에서 지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불과 10년 만에 2000년도에 들어서 이후로 모든 정신장애, 정신질환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는 치료의 목표를 리커버리를 최상위 목표로 정해야 된다. 리커버리를 최상위 목표로 정하고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세 가지 개념을 딱 정리를 하면서 치료, 재활, 리커버리 중에 리커버리를 최상위 개념으로 놓아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의 이쪽 건강을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권고를 하기에 이르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리커버리 하면 리커버리가 도대체 뭐냐? 우리말로 번역할 때 회복이라 하는데 회복이라 하니까 이거 치료하고 그냥 비슷한 건가 보다. 내지는 회복하니까 발병, 회복하니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지금 정상이 아닌 게 됐는데 다시 원래의 정상인 걸로 다시 돌린다. 회복이라는 용어에는 과거로 다시 과거의 상태로 돌린다는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제대로 번역도 안 되고 있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병하고 관계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증상이 있다 없다 관계없다. 재활하고도 관계없어요. 직장이 있다 없다 친구가 있다 없다하고 관계없어요. 리커버리는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하느냐가 리커버리예요. 이게 그래서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커버리의 목표는 삶에서의 행복이 목표인 것이죠. 행복한 삶. 이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리커버리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증상이 있고 없고 이런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 증상을 없애주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증상을 없애주려는 게 행복하게 살자고. 증상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증상 없애자는 거 아니냐. 직업을 갖게 하려는 것도 그렇고 친구를 사귀게 하려는 것도 그렇고 다들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이유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최상위 목표가 그의 행복이 돼야 된다. 그의 삶에서의 행복을 어떻게 최대화시켜 극대화시켜 줄 것이냐. 이게 최상위 목표가 돼야 되고 나머지 증상을 없앤다라든지 또 직업을 갖게 한다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그거를 위한 하위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치료, 재활, 리커버리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정신질환, 정신장애 분야에서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리커버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연구에서 밝혀진 하나가 앞에 이야기했던 리커버리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때 크게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구성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안에 다시 세세하게 봐서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 하는 건 이제 연구마다 다 다르게 이제 제안이 되는데 아무튼 크게 보자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구성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이 이제 리커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리커버리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이거는 이제 정신장애를 연구하는 정신질환을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리커버리라는 개념을 두고 이제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다른 라인에서 이 역경과 관련된 인생의 고난과 관련된 연구가 이제 다른 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인데, 여기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게 PTSD, 영어로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연구는 시작이 된 게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된 배경은 전쟁 공포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돌아오고 나서 막 악몽을 꾸고 이제 집에서 계속 악몽을 꾸고 제대로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공공장소 같은 데 갔다가도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고 등등 했더니 이게 전쟁 후유증이라 말해요. 전쟁 때의 그런 어떤 막 전투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이 죽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너무 기억에서 문득문득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서 괴롭고 공포스럽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느껴지고 여기가 막 전쟁터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계속 벌벌 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어떤 전쟁 공포증, 전쟁 후유증 요거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름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제 짓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뭐냐면 외상적인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이게 번역도 이상한데 트라우마틱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트라우마틱 스트레스니까 뭐냐 외상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도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외상이라고는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충격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라는 소리,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니까 번역을 그러니까 트라우마틱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생기는 장애다. 그러니까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죠.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이후에 그러니까 PTSD 하면 외상적 스트레스 이후에 발생하는 장애. 번역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번역을 묘하게 해놨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포스트 트라우마틱을 먼저 딱 끊어서 번역을 하고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똑똑한 의사분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을 이렇게 실제 의미하고는 맞지 않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는데 외상적 스트레스 이후에 발생하는 장애다. 원래 이 뜻은 그거예요. 아무튼 그래 PTSD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트라우마다. 그럼 이제 뭐가 트라우마냐? 처음에는 트라우마가 전쟁, 전투 이게 트라우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트라우마로 또 등장했는 게 보니까 강간, 성폭행.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성폭행 당한 이후에 한동안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깜짝깜짝 놀라고 막 불안해서 막 하고 등등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도 트라우마다. 그러니까 외상적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외상적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성폭행. 근데 성폭행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진, 천재지변, 지진, 태풍, 미국 같은 토네이도 이런 거로 막 갑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뭐 등등 이런 끔찍한 자연재해, 재난, 이것도 트라우마다. 등등 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뭐냐 해서 트라우마에 점점 이것도 트라우마다, 저것도 트라우마다, 저것도 트라우마다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들어가겠죠. 이제 요새 우리처럼 집단 괴롭힘, 다른 애들이 괴롭히는 것도 트라우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체벌하는 거, 때리는 것도 트라우마다. 부모가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심하게 막 혼내는 것도 트라우마다. 뭐 등등 이제 트라우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점점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만이 어떤 엄청난 한 번 그런 엄청난 어떤 사건들만이 트라우마가 그것만이 외상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도 꾸준히 반복되면 그것도 역시 문제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점점 이제 범위가 넓어지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거 트라우마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역경이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드버시티, 역경, 고난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어떤 힘든 사건, 심리적으로 힘든 사건, 그런 힘든 사건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역경을 겪으면은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말이 조금만 제가 역경 이야기가 조금 뒤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외상 후 그러니까 외상적인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장애가 생기더라. 라고 해서 장애 쪽으로만 연구가 됐는데 연구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모든 사람이 다 장애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장애가 왔다가도 그걸 잘 극복해서 더 이전보다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돼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등장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가 아니라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뭐 스트레스 그로스라고 해서 PTG라고 이제 하는데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후에 인격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 이전보다 천재지변을 당했는데 오히려 인격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 집단 따돌림 왕따를 당했는데 인격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 아무튼 큰 사건, 큰 일들을 겪고 처음에는 휘청하고 했지만 나중에 오히려 잘 극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된 사람,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장애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한때 힘들었지만, 한동안 힘들었지만 오히려 잘 극복하고 성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후에 또 이제 개념이 바뀌니까 그게 외상 단지 트라우마만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사건들이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역경, 어드버시티라고 하자. 인생의 고난을 겪은 뒤에 우리가 그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장애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기 전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알다시피 사업의 부도 나고 길에 남고 이랬는데 나중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일어서서 사업도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좋은 또는 뭐 사업으로는 다시 못 일어서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인생에서 일어서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등등한데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연구가 많이 됐느냐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그랬는데 상당수 탈북자들이 오히려 그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본인에게 밑거름이 돼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더라. 해서 역경을 통한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탈북자들이 자신의 탈북 과정에서의 고통을 잘 극복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연구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구가 자 그래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은 그러니까 리커버리라는 개념은 정신질환 영역에서 리커버리라는 개념이 연구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전쟁 공포증이나 성폭행이나 자연재해나 또 왕따나 뭐 등등 이런 영역에서는 PTG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연구가 됐는데 지금도 심리학 안에서 보면 이 두 가지는 따로 놀고 있어요. 연구자들 이거 연구하는 사람은 이것만 연구하고 역경을 통한 성장 연구하는 사람은 대상자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을 잘 극복한 성장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리커버리라고 제목을 붙이고 연구하고 역경을 통한 성장 연구하는 사람은 탈북자라든지 또는 왕따 피해자라든지 뭐 등등 대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따로 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공통점이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질환자들도 보면 인생에서 발병하고 정신질환이라는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발병하고 이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삶이 다 무너지고 하는 이 과정이 하나의 역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 중에는
이거를 극복을 못해서 인생이 완전히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걸 잘 극복해서 오히려 그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신질환에도 역시 정신질환의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리커버리 과정을 하나의 역경을 통한 성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게, 리커버리 연구자들도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군요. 성장 과정,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다. 사람이 통째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경험으로서 리커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성장,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인데,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도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이 정신장애인들의 리커버리 과정을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엮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의 이야기인데, 쉴 때 되지 않았나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